다음 연사님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경기도당 부위원장님을 맡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김창균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지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김창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 발걸음 멈추시고 우리 국민의힘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유세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 당직자 여러분, 선거사무원 여러분, 또한 응원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장에 계시는 우리 점주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택시부 기사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14일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런 나라로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우리 서울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판단으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 주실 거라 믿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천 시민 여러분과 서울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힘듦을 감내하고 참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만하고 방자하고 자기들끼리 혜택을 누리는 내노남불, 달라치기, 무능한 경제정책, 안보 무시하고 외교 패싱하는 그런 정권, 문재인 정권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참으로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나하나 열고 하자면은 아마 오늘 해가 다 넘어가도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 외교정책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왜? 이 정권을 믿다가는 본인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암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보다도 더 앞장서서 2030 젊은 세대들이 앞장섰습니다.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권 이런 최악의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망친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쌍욕을 하는 그런 사람, 가족들에게 쌍욕을 하고 그런 서슴치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 또한 어릴 때 어른들에게 혼나고 선생님에게 혼났다고 나중에 커서 대거품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인격이 살아없는 증오의 화신, 복수의 화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정권이 뻔뻔스럽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후보를 어떻게 감히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재명 후보 참으로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잠시 기축통화 절대 불가능하고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국민들 현혹하는 그런 말만 일삼고 보여주고 일장 한번 내질러보는 그런 사람, 우리 국민 대한민국을 실험대 실험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정권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였습니다. 우리 1970년 80년 그런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인연과 진영에 빠져서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악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의 주역이 되다 보니 정책을 내는 것마다 실패하고 또한 그들이 보는 경제와 정책은 지금 이 시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돌아서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그동안 가난을 극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정책, 경제정책, 5개년 개발정책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려놓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그런 대통령 하에 우리 젊은 우리 어르신, 형님, 누나 헐벗고 굶주릴 때 성실하게 일해서 일궈놓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을 이 사람들이 5년 만에 망가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남미 베네수엘라처럼 몰락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그런 사실에 제 가슴이 끓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 윤석열 후보 어떻습니까? 자유와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 평생 동안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그런 후보, 우리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 경제 정책을 잘 풀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후보에게 당연히 우리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야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한 이런 날씨에 우리 송우리 연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좀 전에 민주당 유세 잠깐 둘러봤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힘도 없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벌써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한 생각으로 민주당을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게 만들겠다고 다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당 서서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측근 인사인 정운현 전 국무총재실장이 그 사람이 이낙연 동부단장이었던 그런 사람이 이재명을 돕지 않고 우리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최측근 인사인 그런 사람이 왜 민주당을 돕지 않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울까요? 또한 호남의 많은 민주당원들이 탈당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오점이었던 지역주의를 탈파하는 그런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라치기가 아닌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영남과 호남이 아우르는 그런 통합당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여러분. 네, 3월 9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
소중한 그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 포천을 바꾸고 소문이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 표 윤석열 후보에게 저 김창균 지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서울 주민 여러분, 우리 당직자 여러분, 또한 장을 보러 나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